네, 굿모닝뷰 전일 나온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이노텍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LG 이노텍이 테슬라와 수주 계약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공시를 통해서 LG 이노텍이 직접 밝혔는데요. 이 테슬라와의 계약 관련된 내용은 협의 중에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한 달 내에 재공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LG 이노텍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카메라 모듈은 주로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 카메라 모듈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 수요가 지금 급속히 늘고 있는데요. 이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은 현재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오스틴 공장에 납품을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 LG 이노텍의 행보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IL 온산 공장에 내려졌던 사용 정지의 행정 처분이 중지가 되면서 이 공장이 정상 가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전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초 9월 1일에서 15일까지 정지 예정이던 이 S-OIL의 생산 공정 8개가 가동을 다시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온산 소방서는 온산 공장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굴뚝 원격 감식 체계와 그리고 위험물질을 측정하는 분석 계기용 등 이런 구조물이 위험물 제조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이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S-OIL 행보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가 내년에 출시할 전기차 SUV EV9이 수행 중인 최종 테스트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EV9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인데요. 이 지난해 LA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44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통해서 탄탄한 내구성 한계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번 테스트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행 성능과 노면 접지력 등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 기아는 앞서 유럽 올해 차로 선정됐던 기아의 EV6가 있는데요. 이 관계자는 EV6에 이어서 이번 EV9도 전기차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내년 4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힐 만큼 앞으로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들해졌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국내 기업이 다시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분자 진단 기업인 바이오니아는 국가 신약개발재단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 비임상 프로젝트를 신청했는데요. 현재 1차를 통과하고 실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이달 중으로 실사를 마치고 최종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바이오니아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임상이 진행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백신과 치료제 지원 산업은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지만 성공한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인데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치료제 요구가 커져가는 상황이고요. 또 화이자가 개발한 이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00만 원을 육박하는 가격 부담이 있는 만큼 이 바이오니아의 움직임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